최근 주요 선진국의 물가 상승률이 점차 하락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낮은 물가 상승세의 원인으로 내부 요인뿐 아니라 글로벌 수요 및 공급 요인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내외 여건 변화가 국내 물가 상승률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물가 상승률을 전망해 보았습니다. 대내외의 어떤 요인들이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국내 총수요 압력, 세계 총수요 압력, 국제 유가 및 시류 환율을 주요 요인으로 보고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는 국내 총수요 압력 충격으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외 요인인 국제 유가 및 세계 총수요 압력 충격도 국내 물가 상승세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2002년 이후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대한 충격 요인별 비중을 살펴보았는데요. 특히 2015년 이후의 낮은 물가 상승률은 국제 유가의 하락과 세계 총수요 압력 축소 등 대외 요인 변화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최근 국내 경기 부진과 저물가가 주로 대외 요인에 기인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물가 상승률을 전망한 결과, 2017년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1에서 1.4%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내년도 물가 상승률은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여전히 하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소비자 물가가 낮은 상승세를 지속함에 따라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통화 정책을 운용하는 데 있어 대내 요인뿐 아니라 대외 요인 변화가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도 국내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물가 안정 목표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향후 통화 정책은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필요한 경우 경기 및 물가 하방 압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